쉿! 비밀이에요. 1년 전 책꽂이를 정돈하다가 하얀 봉투를 발견했는데 그 봉투 안에는 10만 원권 수표 10장이 있었습니다. 아이고, 내 앞에선 돈 없다면서 앓는 소리를 하더니 남편이 아주 괘씸해서 수표 한 장을 꺼내서 쓰던 날 저는 계산대 앞에서 조금 망설였습니다. 아, 분실 신고를 했으면 어쩌지? 다른 이름으로 사인을 할까? 그것도 잠시 수표는 차례로 제 이름을 달고 허공으로 하나씩 둘씩 사라졌고 어느 날 이사를 하던 날이 왔습니다. 남편이 당신이 계산해 하면서 준 봉투엔 지난번처럼 수표가 들어있었고 저는 여행 가방 뒷주머니에 봉투를 넣었습니다. 새 집에 모든 짐을 들이고 나서 봉투를 찾았는데 갑자기 그 봉투가 없어져 마른 침을 삼키며 다시 살피니 세상에 밑이 뚫린 멋내기용 주머니였던 것이었습니다. 이삿짐 센터 직원이 가방을 옮기다가 봉투가 떨어지는 걸 분명히 봤을 법도 한데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. 하지만 제가 수표 번호를 적어둔 게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. 신고를 한 후 저는 반쯤 포기한 채로 자책을 하고 있던 중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. 한 주점에서 수표가 사용됐다고 했습니다. 그런데 그날 밤 낯이 익은 남자가 저희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. 제가 돈 봉투를 보자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. 그래도 한 장만 쓰고 나머진 그대로 있습니다. 사장님에게 비밀로 좀 해주세요. 죄송합니다. 그는 무거운 이삿짐을 번쩍 들어 올리던 날보다 훨씬 헬쓱해 보였고 꽤나 마음고생마저 한 듯 보였습니다. 저는 말했습니다. 저도요, 수표를 주워서 써본 적이 있어요. 그 마음 제가 더 잘 알아요. 비밀은 꼭 지킬 테니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셔도 돼요. 그래도 이렇게 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라는 사연입니다. 이야, 예, 참 오늘 감동 그 사연은 정말 진짜 감동이네요. 어떤 점이 또 와닿으세요? 저도 똑같은데 옛날에 공중전화 박스, 아 지금도 있지만은 예. 공중전화 박스에서 현찰 30만 원이 봉투 있는데 거짓말 아닙니다. 제가 참 나쁜 그때는 총각되고 참 어떻게 야 주위를 봐도 아무도 없고 봐서 보니까 만 원짜리가 잔뜩 들어 있고 아무도 없는데. 네, 제가 했잖아요. 아하. 근데 아니 준호 씨 지금 고백하는 지금, 네. 지금 고해성사 시간도 아니고.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네. 또 사람이 없으면 또 그만큼의 지식이 없었잖아요. 네. 이걸 또 뭐 어떻게 후루룩은 좀 그래도 또 반성하고 계신데요. 그럼요. 이제 앞으로는. 후루룩이나 많아 지금. 아유 벌써 그 몇 년 전인데요. 아유 30... 근데 그걸 뭐 하셨어요? 아니요. 근데 일단 했는데 네. 나중에 또 그게 다 걸렸어요. 그게 파출소에서 또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 집까지 어떻게 찾아왔는지. 어머? 다 그래서 다 물어줘가지고. 아니 준 건데 그때도 그랬어요? 근데 이상하게 그때 제가 그랬어요. 30년이 넘었지만 어쨌든 간에 어떻게 동선 파악이 누군가가 이제 그때는 CCTV 없었죠. 없죠.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어느 쪽으로 갔다 그 이제 저는 몰랐는데 그게 걸려서 그래서 아주 된통 혼나고 또 창피당하고 뭐 아무튼 다 다시 저 돌려주고 무릎 꿇고 싹싹 피고 그랬던 기억이 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. 아 그래도 그 당시 때는 아무도 없어서 주운 건데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저는 근데 드네요. 근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준호가 무조건 나쁜 사람입니다. 그냥 뒀어야 되는 건데. 아 그냥 두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잘한 거예요. 요즘에 네. 가방이 떨어져 있어도 웬만하면 잘 안 주워요. 근데 저는 가끔 이렇게 주워요. 그리고 이게 뭔가 그러면 가장 가까운 데스크나 근데 너무도 많으신 분들이 아니 무슨 양심에다가 향수를 뿌리시는지 대단한 분들 많으셔요. 맞습니다. 진짜 그럴 때마다
진짜 더 따뜻하게 살아야겠다.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. 근데 준호 씨 그렇게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. 죽은 거랑 지금은 좀 많이 다르지만. 예, 그때 30년이 넘었으니까 그때 후회를 뭐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생각이 딱 그 나는 거예요. 어떻게 욕심이 딱 나더라고. 무조건 찾아서 파출소로 갖다 주는 게 100번 맞고요. 1000번 맞습니다. 근데 그때 약간 뭔가 쉬었는지. 그래도 그게 무릎 꿇고 빌 일이나. 아, 그때 하여튼 뭐 많이 혼나고 욕먹고 창피당하고 막 질질 짜고 막 싹싹 들고 그래가지고 다 부러지고 했었습니다. 저는 좀 준호 씨의 그런 처우가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. 이건 개인적으로, 예, 이거는 좀, 지금은 뭐 그럴 수 있다고 네. 하지만 참 그러네요. 30년 전이면 준호 씨 완전 애기 아니에요? 그 당연히 애기인데. 애기나 어른이나 뭐 상관. 근데 사실 그때 그 돈에 써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원래 죽는 사람이 임자고 막 그랬던 그런 시대인데. 그럼요. 그래도 아무튼 잘못됐고 다 내 저거.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. 아니 뭐 반성할 일은 아니지만 근데 방금 여기 나도 저기 뭐야 감동 사연에 보면 비밀이에요에 참 이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현실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사람은요 견물생심이라고 진짜 눈앞에 있으면 그게 방금 그랬잖아. 준호 씨도 막 이거 생각 못 여기 되고. 위에 있는데 와 미치겠더라. 근데 그분이 그 마음의 짐을 양심의 가책을 견디시지 못하고 한 장을 썼다가 아 이건 아니지.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을 하셨겠어요? 내가 이 돈 잊어먹었다면 난 누군가 찾아주면 그렇지. 좋겠다. 아마 그 마음 때문에 넉넉하시진 않으셨을 거예요. 이삿짐센터 하시고 그래도 그 창피하고 불편하고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서 그래도 가서 그 이사를 해주셨으니까 집을 알 거 아니에요. 네. 용서를 빌어주신 거. 저는 그분께 진짜 용감하시다고. 그리고 본인 진짜 요즘은 찾아주면요. 그에 상응하는 또 대가를 해주셔야 돼요. 절대 찾아줬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히 가세요. 이러시면 안 되고. 그러니까 그분도 물론 그게 먼저랑 나중에 바뀌었지만 예, 진짜 잘하신 거예요. 돌려주셔서 고맙습니다. 예, 와이프는 부부니까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. 남편 거니까 몰래 쓴 거고. 아, 참 그래요. 우리가 이런 일이 비일비재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네. 우리를 서로 거울 삼아 용서도 해주고 좋은 일도 하는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시죠.